살았는데 아 제일 처음에 뭉디 자꾸 방송국에서 찾아 나갔다. 아 두 번째는 열린 어머니. 아 두 번째는 열린 어머니 찾아 나가서 노래. 열린 어머니 찾아 나가서 노래 불러. 나와서 노래를 불렀다. 아 깜짝이야! 깜짝이야! 어머머머! 언니! 엄마 봐봐! 언니! 촬영하는데! 엄마 선생님! 아 웬일이야! 아 선생님! 아 잠깐만! 아 잠깐만! 잠깐만! 아유 웬일이냐 진짜! 아까 지영이랑 오신 거예요? 지영이요? 언니 지영이랑 온 거야? 지영이가 저 혼자 갔다 오니까 여기 저기 선생님! 아이고 참말로! 아유 아 선생님 잠깐만 앉으세요. 나 지금 가야 돼. 아 5분만 5분만. 나는 허! 이런 일이 헐라 막 너무 반갑고 신기하더라고. 깜짝 놀랐어.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만났지? 아 너무 반갑다 선생님.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. 아이고 예뻐졌네. 아. 언니도 어, 언니. 잘 있었어 언니. 이제 저희가 이제 매실 먹었어? 아니 매실 못 먹었어 한지. 아, 아 매실. 아, 아 그래요? 아네 네, 감사합니다. 지영이랑 같이 촬영하는 거야? 어. 어. 며, 며느리야 며느리. 며느리야. 근데 아. 며느리하고 왜 매실 마을에? 아, 내가 온 거야. 매실 마을에 여기 또 내 동생이 사는 데라고 해서 어. 왔어. 너무 건강해 보이셔요. 건강해. 네. 그래 언니. 아유 좋다. 하고 좋은데 뭐. 네. 언니 언니. 오랜만에 화면에 나오니까 좋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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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그러면. 이제는 가도 돼. 한 코트 있으니까 가도 돼. 언니 전화할게요. 언니. 네. 아이고 아이고. 일부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니야 깜짝 놀랐어. 네, 그러니까. 난 사진 카톡 문이 예, 건강해서 누이들이 왔다고 세상에. 네. 팬님 네. 들어가세요. 네. 언니 네. 안녕. 안녕. 가세요. 네. 네. 언니 우리 남해도 놀러 와. 집에. 네. 많이 듣고 내가 그래서 연약했나. 우리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. 아 혜정이가. 혜정이가.